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 전국 의사고시 수석 합격, 원종수 박사 치유 집회, 암을 예방, 치유하는 방법. 세계적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는 명문 대전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서 수석을 한 천재입니다. 화려한 스펙 때문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정치인, 엄청난 사업가들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고 사위를 삼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호련히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오크우드 병원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스웨스턴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원종수 목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원종수 박사님의 치유 집회를 통해 환우들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시편 해주세요. 아, 제가 성경 말씀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이 잔에 다시 섰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체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공부할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육을 통하여, 우리의 강건한 동안에 주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암 걸리지 않고 우리 육체가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아버지 많은 일할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시간 같이 하셔서 오늘 배우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95%는 의사입니다. 5% 제가 집회다 그러지만, 제 본색을 드러내면 저는 의사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체,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도대체 암이 왜 걸리는지, 암이 도대체 왜 걸리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네 사람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려 죽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암에 걸리면은 우리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갈 때가 많은데, 암이 걸리고 나서 기도해서 나으려면은 치유의 은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암에 걸려서 나으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걸리지 맙시다. 미리 걸리지 맙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다른 거 기도해야 될 텐데, 영혼 구원하는 기도해야 될 텐데, 암 걸리면은 그거 기도하느라고 다른 데다 빨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나갈 적에 오늘 시험 볼 겁니다. 잘 들어두세요. 제가 시험에 날 거는 가르쳐 드리겠지만 기억 잘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암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제일 제가 볼 적에 질서가 없고, 보면은 이 암세포 하나하나가 앵그리하게 보여요. 화가 나 있어.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로 창조된 우리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질서가 쨍연합니다. 각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해야 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들은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가 기능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영적으로 보면은 사탄하고 똑같아. 죄하고 똑같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암을 공부하면서, 6년 동안 암을 공부하면서, 야, 이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이 암에는 신학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시사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저는 미국의 암학회에 공인을 받은 앰바서더입니다. 앰바서더면 대사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너는 어디에 나가서 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미국 암학회에서 너를 보장한다, 시험도 다 치르고 암학회에서 준 서티피켓이 있는 사람입니다. 합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강의를 미국에서 하면은 적어도 300불에 400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차지 안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미국까지 와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가 많이 안 보이실 텐데,
암은 정의를, 암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요. 암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자라는 세포입니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자라는 세포입니다. 그런 암들은 자기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주위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고 장기로 갑니다. 간에 간다든지 뼈에 간다든지 폐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 뇌로 가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암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urposeless, meaningless growth라고 그래요. 목적 없이. 이건 시험에 날 것 같죠? 잘 써놓으세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자라는 것이 암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 적어도 6개 내지 7개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절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을 들여다보면은 장을 싸고 있는 세포들은 한 3일이면은 다 그 먹는 것 때문에, 특히 한국분들은 매운 걸 많이 먹으니까 다 그냥 이 밀려서 내려와 버려요. 변으로. 그러면서 3일이 되면은 새 세포가 나와서 우리 이 장을 감싸주고, 우리의 피를 보면은 우리의 백혈구는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우리 백혈구는 7일밖에 살지 못해요. 백혈구가 이 골수에서 생겨서 7일 되면 자기 할 일 다 사면 감당하고 죽어버려요. 혈소판 같은 것은 한 7시간 살면 죽어요. 적혈구는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우리 피가 되어 있는 이 빨간 적혈구들은 120일을 살면 끝나요. 우리의 머리도 계속 자라고 우리의 이 살갗도 한 20일이면 새 세포가 다 나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달 지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자기 세포 갖고 계신 분들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포가 분열하는 가운데 하루에 6개 내지 7개의 암세포가 늘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개 내지 7개. 그러면 왜 내가 암이 안 걸릴까? 내가 왜 암이 안 걸릴까? 하나님께서 이런 암세포가 점점 자라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그냥 가만두시겠어요? 우리에게 이 암세포를 대항할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세포 이름이 영어로 얘기하면 surveillance cell이라고 그래요. surveillance 한다는 것은 쭉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암세포가 생겼으면 탁탁 잡아먹는 세포들. 이것은 백혈주 중에서도 임파구 중에서도 특별한 세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암세포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옆에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감사하시면 돼. 하나님 오늘도 암세포 7개 생겼는데 그거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감사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7개 내서 그것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경찰세포들의 경찰세포. 그래서 암이 걸리느냐 안 걸리냐는 것은 암세포가 생겼는데 경찰세포가 이것을 잡아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암세포가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경찰세포를 강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두 개만 되면 암 절대 걸리지 않아. 걸릴 수가 없어. 경찰세포하고 암세포. 이제 암세포가 많이 생기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찰세포는 우리 몸에 암이 한 100만 개 이상이 되면은 경찰세포가 감당을 못해. 암세포가 100만 개가 된 후에는 그때는 우리 몸이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그때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가 생겨서 이것을 경찰세포가 잡아먹지 않고 의사나 엑스레이의 이 방사선 진단에 드러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걸리냐면은 한 7년이 걸려요. 7년. 어떤 사람이 암 진단 오늘 받았으면은 7년 전에 암이 시작한 거. 암이 생각한 것처럼 암이 빨리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자기 할 일 다 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뒤에 있는 거 파괴하면서 그러다가 다른 장기로 나가든지 폐에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간이 먹어진다든지 그럴 때 우리에게 증상이 나는 겁니다. 7년 동안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난 건강하다, 나 뭐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속에서 암이 드럭드럭 자라고 있는지도 몰라. 암은 절대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암은 여러분에게 절대 증상을 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마지막 1년 그때가 될 때까지 암은 증상을 주질 않아요. 암은 아주 천천히 자기 해야 할 일을 다 하면서 자기의 그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아주 꾸준히 우리 죄 속에 우리 마음 우리 몸 속에 자라는 것이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달리지 않으면 그 암이 언제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장담하지 마세요. 자기 건강 장담하지 마세요. 자, 아까 목사님께서 제가 암 환자가 60명 있다는데 제가 한 3,000명을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3,000명을 치료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60명을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고 나면 그 죽음 앞에서 떨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교지를 주셨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 제가 한마디만 해도 받아들여요. 왜 제가 가운을 입고 의사로서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받으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암이 시작해서 우리가 증상이 나타날까지는 7년이 걸린다는 거, 이거 셔면할 것 같죠? 자꾸 주장하니까, 그치? 7년쯤 걸려. 그러면은 무엇이 암세포를 증가하느냐? 그것이 우리 의학에서 얘기하는 암의 원인이 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무엇이 암세포를 계속 많게 하냐?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 의학계에서 아는 것 중에서, 뭐 동물 실험이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학계에서 정말 이거는 분명히 암의 요소다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면 발음이 나쁘신 거예요. 스트레스 그러시죠. 영어로 하시려면 영어로 하시고. 우리 암의학계에 증명이 된, 사람에게 증명이 된 암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담배요. 담배. 다른 것들은 PCB나 다이옥신이나 공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간접적으로 증명이 됐지만 의학적으로 증명된 암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배요. 담배 안 피시면 암의 40%가 없어져 버려요. 담배 안 피시면. 담배가 왜 암을 일으키는가? 니코틴이 아니에요. 담배는 사실 니코틴이 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담배는 담배 그 줄기 장 자체 내에서 방사능도 있고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래서 그 수소화된 탄소들이 우리에게 암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에 하루에 몇 개가 생긴다고 했어요? 암세포가 6개는 7개가 생기는데 담배를 피시면 여기에다 몇을 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다가 25를 곱해야 돼요. 하루에 적어도 150개의 세포가 그 사람 몸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시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피시는데 제가 장담을 합니다. 담배 한 알을 피면은 자기 생애에서 그 하나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돼요. 영어로 얘기하면 페이백을 해야 돼요. 담배는 그렇게 나쁜 거예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이 담배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거 증명이 됐지만 여기에다가 하나 더 대화하면은 더 큰 암의 원인이 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술 먹는 거. 술 먹으면은 여기다 몇을 곱해야 되냐면은 넷을 곱해야 돼요. 술 먹는 사람, 술하고 담배 같이 하면 담배 피는 사람은 암 걸릴 확률이 25배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라고 그러면 여기 담배 피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술하고 담배를 같이 하면은 100배가 많은 거예요. 담배에 대해서는 참 얼마나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담배 피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담배 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돼버렸어요. 한국에 오니까 참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길거리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길 걸어가면서. 아, 나 그런 건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어 사실. 길 걸어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담배 피는 사람을 봤어요. 더군다나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공해가 심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암이 많이 걸려나 봐. 그 공해가 심한 가운데 자기만 좋아하는 담배를 거기다 덮이는 사람들. 아,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담배는 여러분 우리 몸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참 많아요. 절이나 무당 하는 데 가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꼭 연기가 있어요. 연기. 사람들이 그래.
담배를 펴야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담배를 펴야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담배 한 번만 탁 펴보세요. 누가 생각을 심어준지 아십니까? 귀신이 생각을 심어줘. 그래서 아주 그냥 퇴폐한 문학을 한다는 사람이든지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왜 담배를 어두운 데 가서 술 먹는 데 가서 핍니까? 왜?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귀신이 많으니까. 거기 악령이 많으니까. 담배 하나 꼬라 모을 때 여러분, 악한 사탄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 자기의 사업에 결정을 하는데 담배 피고 하면은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담배 피는 거 참 싫어하세요. 의학적으로 볼 때도 담배 한 대만 피시면은 우리 혈관이 쫙 수축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혈관이 제일 먼저 수축을 하는지 아세요? 뇌로 가는 혈관이 수축을 해요.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콜텍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 피질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 되는데 피가 거기로 가는 것이 반쯤 정도로 줄어버려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만 생각을 하냐면은 내 인간적인 본능에서만 생각해. 그것은 미드브레인이래. 우리 중추신경이 있는 그 뇌로 가는 거기에는 이 혈관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뇌에서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혈관들이 수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동물적인 생각밖에 나오지 않아. 결정을 해도 자기의 에모션이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육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담배만 안 피시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암 걸릴 확률이 25배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참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한 일이 참 큰 일은 술 담배 끊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 혹시 남편이 담배 피시는 분 있으시면은 참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 속에 악령이 들어가 담배 필 때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암세포를 150개나 매일 생산하는 그 담배를 저는 왜 피는지 모르겠어. 담배 피는 사람 보면 이제 얘기하고도 싶지 않아. 정말 말하고도 싶지 않아. 환자들이 저에게 오면 은 그럽니다. 담배 피시오. 담배 핀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어. 우리 오피스에 오는데, 제 사무실에 오는데 담배를 끊고 오든지 아니면 은 나에게 오지 마시오. 왜? 저는 그 환자의 암을 고쳐주려고 내 최선을 다하는데 이 환자는 뭐합니까? 암이 걸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마음을 결정을 해야죠. 둘 중에 하나 결정하고 나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제 환자는 우리 오피스에서 담배 피는 사람 절대 없고 담배 피는 사람 제가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 정하고 와야지. 아니, 암이 걸릴 거예요? 아니면 낫을 거예요? 저는 암하고 담배는 너무너무 일치단 게, 담배 암. 한국에서는 전매청에서 정부에서 담배를 찍어가지고 내보낸대요. 이건 참 정말 통탄한 일이에요. 정부에서 담배 피는 것을 권장한다니. 이것도 제가, 여기 지금은 중앙정보부 없죠. 그런 사람 잡혀가지 않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에게 편지 쓰셔야 돼. 담배 끊게 해달라. 공공기관에서, 사무실에서, 호텔에서, 또 특히 정부청사에서 담배 피지 않도록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담배 피는 것은 자기만 피는 게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담배 피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는, 특히 한 방에서 담배를 피면 자란 아이들은 폐기종이나 폐암이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암학회에서 담배는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증거를 내리고 이제는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 피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게 됐어요. 고소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이 옆에서 담배 피시면 사실은 자기 암 걸려 죽는 건 좋은데 자녀들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자기 심장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절대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절대 싫어하세요. 영적으로 절대 싫어하는 것입니다. 담배만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암이 생기는 자체와 또 나쁜 생각들이 제 생각에는 한 반은 없어질 것 같아요. 담배 피면서 절대 생각하지 마. 혹시 난 죽어도 담배 못 끊겠다 그러시면은 담배 눈 딱 감고 머리 한 대 딱 쥐어서 정신 잃은 다음에 한 대 피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 다음에. 그래서 담배하고 술이 우리 몸에 가장 큰 영향이 됩니다. 암세포를 증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이유는 담배와 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공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공해들. 이것은 우리 한국에 계신 크리스찬들이
캠페인을 해서 어떻게 자동차 좀 줄여야 되겠더라고요. 어제도 여기로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30분이나 늦었어요. 차가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해가 우리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담배와 암과 우리 공해가 또 우리가 쓰는 이 합성 세제, 케미칼들, 이 화학 제품들이 또 우리가 쓰는 그 농약들이나 또 이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치는 약들, 이 약들이 그 중에서 특히 나약성이라는 것들은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담배처럼 이 25배, 30배 이런 건 없고 대개 한 2배, 3배 정도 그렇게밖에 없어요. 자, 그거는 이제 암세포가 많이 일어난 거. 경찰세포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찰세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포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룰이 있습니다. 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있어요. 가령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저기 높은 한 3층에서 떨어지면은 떨어져요, 다.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우리 경찰세포가 무엇이 경찰세포를 컨트롤하는가를 잘 알면은 우리 경찰세포를 잘 메인테인할 수,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7층에서 떨어지면은 한 2초 동안 기분 좋고 그 다음에는 박상날래.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만들어주신 이 법칙을 거리끼면은 그때는 우리도 떨어진 것처럼 빌딩에서 떨어진 것처럼 암이 걸리고 말아요. 암이 걸리고 이 경찰세포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코르티솔, 부신 피질 호르몬.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은 얼마나 이 경찰세포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건지 대항을 하는 건지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쫙 올라가면은 경찰세포가 혈관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가 공중에서 팍팍 터져버려요. 그러니까는 경찰세포 남버가 확 떨어져요. 또 여러분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죠. 아드레날린 뭐 운동선수라든지 갑자기 우리가 당황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온다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은 경찰세포가 혈관에 있다가 우리 조직으로 나가서 이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혈관에만 있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 자기 기능을 못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부신 피질 호르몬과 우리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컨트롤하느냐 달려있어. 아까 저기 어느 분이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암을 저항할 수 있는 이 저항력을 이렇게 낮추는 가장 큰 문제가 돼.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자기에 받는 불안함에서 옵니다. 불안함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불안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 불안함.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스트레스가 나에게 오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우리 경찰세포는 뚝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암이 걸린 분들한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5, 6년 전에 한 7, 8년 전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담배 피우는 분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암 안 걸리지만 특히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으신 분들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면 한 6, 7년 전에 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밥도 먹지 못하고 고민하던 분들이 참 많아. 그런 분들이 이 암세포가 다루는 경찰세포들이 많이 파괴돼서 문제가 되고 그때 자라기 시작한 세포들이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져도 그때부터 자라는 세포들은 100만 개가 지나가면은 암, 이 경찰세포도 이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암이 걸려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저는 늘 암 환자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무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바울이 보기에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할례 받는 것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할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종교의식에 매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종교의식에 우리에게 종교를 주겠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것, 우리 주어진 것에서 매여 있을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그래에 또 세상의 또 이런 모든 어려운 이 어두움 속에서 생기는 이런 우리의 몸에 닥치는 것까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사람이 되실 때 사실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암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면서 사실 기도하실 적에도 암이 걸리신 분들 여기 틀림없이 몇 분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암을 고쳐주세요 암을 고쳐주세요 하기 전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경찰세포가 생겨날 것이고 경찰세포가 천만 개 아니라 몇 빌리언이 되는 몇 억이 되는 암세포라도 경찰세포가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저는 분명히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 화해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concile 한다고 그래요. reconcile. 새 사람이 되면서도 아직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누구하고 화해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화해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기를 이미 참포하셨는데 우리가 하질 않아요. 그래서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앵그리해. 화가 있어.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겉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불안함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가 생깁니까? 경찰세포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 이런 사람들은 부신피질 돌면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화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영원토록 마음의 불안이 없어질 수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알기 전에는 내가 나를 섬기기 전에는 내 자신을 나 안에서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 만져갈 수 없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 몸에서 이 부신피질 호르몬과 아드레날린이 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 경찰세포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하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화해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저 예수 이름만 찾기만 하면 내가 화해가 되겠다는데 인간의 고집 때문에 인간의 교만 때문에 특히 이 남자분들은 교만 때문에 여기 보면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이 예수를 많이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만했어요. They think they are something.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 목에 탁 걷고 걸어다니시는 거 보세요. 자기가 된 줄 알아. 속에서는 응어리가 져서 썩어지면서 마음 아프면서도 척하는 거. 오 우리 하나님 척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세요. 솔직한 사람을 원하세요. 사람들이 내가 솔직해서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내가 벌써 다 준비해놨는데 왜 그래?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아.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오해하셔서 그래.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면서도 나와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를 한 사람이
나와 화해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나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나를 학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학대를 합니다. 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에 40억 중에서 40억입니까? 4억입니까? 40억 중에서 39억 9999가 다 예수를 믿고 나 하나만 예수를 안 믿었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가족 단위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성회 단위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회 단위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셨어요. 한 사람만 예수 안 믿었어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귀하지 않을 때간에 우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셨어요. 우리를 억셉트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가증스러운 거 가면 쓰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자기와 화해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화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나 사랑스럽죠?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내가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 담대함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화해한 사람의 증거는 내 이웃과 화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내 이웃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 내 이웃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손잡고 찬양할 수 없는 사람, 내 이웃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절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령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얍복강가에 나타났던,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도 어떤 사람으로 나타났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위에 화해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해도 화해가 되지 않은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 됐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주위에 화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화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 좌우주의 가운데 화해하지 않는 사람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아직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구나. 다시 시작하셔야 돼. 다시 예수 서로 영접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모셨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화해하지 않고 미워하는 가운데 자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경자세포 떨어져요.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미워하는 마음껏 잘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십시오 하는 것 똑같아.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과 사랑하지 못한 마음으로 잘 때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암세포가 번성하겠구나. 암세포가 100개 200개 늘어나겠구나. 마음속에 화해하자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영어로는 리유니온이라고 합니다. 리유니온,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내 안에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하지 않아요. 왜? 죽은 사람이 왜 결정을 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나 안 했나를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 입으로는 교회 와서 또 집회할 적에는 아, 나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됐나 안 됐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 되냐면 저는 환자가 갑자기 병실에서 죽으면은 두 가지를 해보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어떻게 하냐 되냐면 하나는 이 엄지손가락으로 눈하고 눈 사이에 아주 예민한 세포가 지나가는데
여기 나치가 있어요. 그걸 꼭 눌러보면 아프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벌떡 일어나요. 아유 아프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든지 불이야 그래 보면 돼. 불이야 그러면 깜짝 일어나서 일어나요. 죽은 척 하는 사람은 불이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여러분 봐시려면 그냥 육적인 문제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옆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소리를 마음에 아픈 소리를 꾹꾹 해. 그럴 때 이거 왜 그래? 내가 이래고 이랬는데 네가 왜 그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그게 증거, 다른 거 증거 될 게 없어. 내 주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핍박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나쁜 소리를 할 때, 주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아니면은 내 자신을 회개,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런 소리를 나를 향해서 하게 됐습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합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아 내가 죽었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증거가 드러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 적에는 예수님 없이 살 적에는 다른 사람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 바보처럼 취급하니까. 내가 왜 그런 얘기를 안 해? 내가 이걸 왜 당해? 그러면서 그냥 한 사람이 저 사람이 한 얘기 하면은 나는 몇 얘기 합니까? 다섯 얘기. 이 죽일 놈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팍 싸우는데 그것이 아직도 있으면은 무슨 증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절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사니까, 내가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경찰세포가 죽어버려. 예수 믿는 사람 싸울 필요가 없어. 누가 나를 왜 싸워줍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왜 싸워줍니까? 천사가 나를 왜 싸워주는데. 왜 말대꾸를 하면서 왜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면서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아가 뭡니까? 불의아. 내 인생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업이 잘못된다든지 뭐 큰일이 되면은 우리 제일 먼저 뭐합니까? 아이고 이제 다 클렸다. 그게 무슨 증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증거된 불이야 그러면 환자가 벌떡 일어나듯이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주님 앞에 연합이 됐으니까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부신피질 호르몬과 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 앞에 갖다 맡기면 돼. 아버지 앞에 갖다 맡기면 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하는 목적이 생깁니다. 내 삶의 목적이 생겨요. 그 사람은 삶에 새 용기가 생기고 새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부신피질 호르몬과 그때 우리 아드레날린은 떨어져 내려가고 맙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로는 그렇게 돼서 resurrection 하는 파워가 있다고 합니다. 부활의 능력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서 하늘 날아갈 때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내 죽음에서 부활하게, 이제 몇 년 후에 부활할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없었던 생명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까? 내 죽은 몸에게 새 생명을 주는 부활의 역사가 매일매일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됐을지라도 자꾸 내 옛 습관이 자라날 때마다 내 이 새 생명 가지고 그것을 꾹꾹 누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게, 내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내 삶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때 거기에서 내 삶의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때, 다른 사람에게 나 때문에 복이 근원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착한 종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할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는 제가 지난 한 일요일 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것이 전체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뭔가를 손해가 봐야 돼. 그럴 때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도 이 희생이 되는 것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직도 1학년짜리 믿음을 가졌구나. 1학년짜리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에는 여러분 네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복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이 네 단계의 믿음이 차야 돼. 첫 번째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트러스트 한다고 그래.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의지하는 이 믿음도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돼. 어려울 때 의지하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내 몸이 아플 때 주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아직도 1학년짜리 믿음이에요. 1학년짜리 믿음.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올라가면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다음번에는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그때 내가 내 삶 속에서 의의가 나타납니다. 공무원이시면, 사업을 하신 분이면 내가 이것을 하면 돈을 벌고 더 벌 텐데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때는 내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이것을 택하리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믿지더라도, 내가 무엇을 조금 잃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하리라. 선택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 쟤는 내가 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내가 쓸 딸이다. 저 사람은 내가 쓸 아들이다. 선택할 수 있는 믿음. 세 번째 더 나가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리스크를 택한다. 리스크. 리스크가 뭡니까? 리스크는 위험을 택하는 거예요. 위험을. 예수님 때문에, 아까는 선택이 있었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위험을 제가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까? 선교사 가시는 분들. 선교사 가시는 분들. 자기의 큰 걸, 위험이 있을 걸 알면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하고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하나님 기대해가지고 뭐 덕 보려고 그러는 믿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 아버지, 내가 할 수만 했다면 저는 마음의 소원이 그겁니다. 내가 여건이 되고 나에게 문제, 내가 모든 것이 되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의사로서 선교사가 됐으면 제일 좋겠어. 마음의 그거는 세 번째, 이 리스크를 택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주세요 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다 해줄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너 언제 클래? 너 언제 이런 기도 좀 해보래? 하나님,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어떤 위험을 한번 택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한 위험을 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택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임스 거스라는 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임파선암에 걸렸는데 예수를 제 오피스에서 그렇게 증거해도 이 사람들은 교만하래.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자기 캐톨릭 다니는데 매일 교회도 나가고 내 나쁜 일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니? 왜 예수를 믿어? 아무리 제가 전도를 해도 예수를 못 믿었어. 그래서 일단 임파선암이 다 가라앉아서 한 2년 동안
아주 깨끗이 씻은 듯 나섰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이 암이 어디서 재발이 됐냐면 이 뇌에서 재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이 됐어. 이제는 뭐 키모테라피 화학요법도 다 했고 이 방사선 치료도 다 해서 죽을 때가 되고 말았어. 그 사람이 입원실에 누워있는데 가족들도 다 있고 이제 이 레지던트들 인턴들도 있고 의과대학생들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 가스야, 짐,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 이제는 몇 시간, 매비 한 이틀, 3일이면은 너 수명이 끝난다. 예, 한국에서는 그 환자들한테 언제 죽는다 얘기를 안 해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미국에서 특히 제가 환자를 볼 때는 이 죽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영혼 준비를 하죠. 우리 사실 그 환자들 마음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불만이 많아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언제 죽는다 그러면 자기 생도 정리하고 하나님한테 돌아올 텐데 아직도 죽으면서도 죽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냥 사탄의 손에 걸려서 넘어가는지 몰라요. 저는 제 환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한 3, 4일밖에 못 산다. 그래서 눈물을 톡 터뜨려. 그러면서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서 그 옥구두 병원에 X414이라는 그 룸 병원에서 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돌아 나오는데 마음속에 피 그런 소리가 피 그런 소리가. 그래서 영어로 피가 뭔지 아세요? 오줌눈다 소리예요. 그래서 환자가 소변을 본다는 소리인가? 간호원도 있는데 저한테 피란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 나오는데 또 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잠깐 제가 발길을 멈추고 눈을 감았더니 내 손에서 피를 찾으시겠다. 내 손에서 피를 찾으시겠다. 깜짝 놀라. 제가 한 5년 전에 그 소리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환자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이 환자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수간호원도 있죠. 여기처럼 그 수간호원이 병원에서 힘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 병원에서는 수간호원들이 병원을 런을 해. 병원을 아주 다스리다시피 하는데 수간호원도 있고 이 레지던트도 있고 인턴도 있고 그 부영들도 있고 미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은 그를 고소라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마음에서는 성령님이 내 손에서 피를 찾겠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 병원에서 쫓겨날 것 같고 또 수당하면은 몇 백만 불씩 수를 당하는데 고소를 당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많은 사람이 들어보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여기에서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내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기보다는 내가 밤이 굶은 아니었더라도 내가 의사 자격증을 잃는 아니었더라도 내가 여기서 이 병원을 떠나가는 아니었더라도 내가 리스크를 택하리라. 내가 이 위험을 택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하리라. 그것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딴 때 같으면 가족들 좀 물러나라 그럴 텐데 이 몸 마음 독하게 먹었는데 가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의과대학생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간호원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찔러 밝혀라.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 환자를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잡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짐, 너는 이제 며칠이면 죽을지 몰라. 그렇지만 너는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있느냐? 하늘나라에 갈 준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너는 3일이면 죽는다. 맥시멈. 오래 살아야 3일밖에 살 수 없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에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I don't know. 나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지 안 설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란다.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잘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보기에는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날 때부터 죄인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말해줄 테니까 듣겠니? 그럴까요? 벌써 성령님이 감동하시. 왜 성령님이 감동하겠습니까? 내가 리스크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섰을 때 벌써 그의 마음은 감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몇백 불 못 벌더라도, 내가 직업이 떨어지더라도 한 영혼을 구하고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 그 마음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지금 너에게 어베일러블하다. 내가 지금 원하면 받을 수 있다. 내가 너를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니? Jim, would you pray with me? Would you pray with me?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따라 하겠어요? 영어로. Heavenly Father,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하니까 그 사람이 멈추다가 그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Heavenly Father, 죽어가는 몸, I'm a sinner.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Jim, say again. 그 사람이 떨리는 몸, 연약한 몸으로 뇌에서는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Jesus, I need you. Jesus, I need you.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당당하게 내 교만하게 섰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인의 기도를 해서 이 사람의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럽니다. Dr. Wa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러고선 제가 그 자리를 돌아 나오는데 그 사람의 숨이 멎었어. 숨이 멎었어. 제가 그날 아침 새벽에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전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리스크를 택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서 우리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내가 그때 그냥 돌아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손에서 제임스 고스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텐데 그 창피한 거 어떻게 당했어.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날아갈 때 하나님 날아갈 때 막 떼가 시즌되는 게 아니죠. 떼갈 수가 있어. 하나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셨어도 제임스 고스 기억나시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리스크를 택한 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맨발로 떼오실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 I know, I know. 그 쫓아오실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그럴 건더기가 있으셔야죠. 적어도 예수 믿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무엇을 손해를 받느냐를 물어보세요.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무슨 복을 받았냐는 그 물어보지 않으세요. 당연한 거니까. 너는 나 때문에 무엇을 손해보았느냐. 그래서는 선교사님을 존경해. 선교사님들은 주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생애를 바쳤나이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필리핀에 가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한지에 가서 자녀들 교육시키지 못하면서 먹을 걸 못 먹어가면서 자기의 생을 바친 사람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선교사님들 상 받을 때 그 기도하신 분들은 그 선교사 상을 조금씩 받으세요. 왜 그래? 내가 그 선교사님으로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인들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손해보고 가득하겠죠.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을 받게 해요. 내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한 번만이라도 손해보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 그 중에서 제임스 고스라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제가 전도해서 마지막에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 사람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데 그 사람의 몸이 한 5도쯤 저한테 착 기울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마워서. 고마워서. 그렇게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영어 노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 한두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약간 기울어 있대요. Thank you, thank you. 너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알았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그 사람을 산 것은 없어.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준 건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조그만 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가치가 없어. 뭐 조그만 거 되지는 거, 내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치사하게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까 발음하죠. 스트레스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이 없어. 짬이 없어. 내 생각 속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여유가 없어. 왜요? 예수님이 주신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성령이 주신 스트레스. 그거는 귀한 스트레스. 그것은 하면 할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무엇이 넘쳐납니까? 생명이 넘쳐나요. 죽음은 무엇이 대표를 합니까? 암이 대표를 해. 생명이 솟아나는 사람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리스크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 속에 생명이 솟아나는 사람입니다. 암세포가 한둘 지나가다가 우러나오는 생명 때문에 다 타버리고 말아요. 경제세포가 자라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암 걸려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안 손해보십니다. 절대 안 손해보십니다. 네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Ultimate Concern이라고 그래요. 나의 최대의 생각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이런 거는 참 되기가 힘들어요. 참 되기가 힘들어요. 자나 깨나 우리 목사님들 같이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들은 Ultimate Concern이 자기 최대 관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우리 평신도들은 참 되기 힘들지만 그런 믿음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승리가 있는 사람. 우리는 어디까지만 되시면 돼요? 어디까지가 되시면 되냐면은 내 삶 속에서 리스크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내 삶 속에서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돼. 내 삶 속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대학교 졸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1학년짜리가 아니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피조물은 나는 새 사람이다 손들고 뛰어다니는 것이 새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 속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생에서 드러나기 전 하나님께서도 카운트를 안 하세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우리 몸에 있는 경사세포들은 점점 자라나고 맙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가장 풀수는 방법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영에만이 아니라 내 혼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나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암 안 걸려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 종일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 콕콕 찌르고 세상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시 두고 보자 언제? 내 새벽 기도 때 보자. 새벽 기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과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연기시키는 사람이에요. 연기시키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갖고 나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데요, 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거 아무리 가서 싸워봐야 그 사람 마음 더 급하게 짓밟아요. 하나님 성령님의 시간 천사로 가서 그 마음을 고쳐주세요. 천사로 가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문제가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해결해주세요. 천사 중에서는 말단 천사 하나만 보내주셔도 우리 인간 문제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그것을 믿으시고
새벽 기도 나오신 사람은 아마 걸려.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혹시 안 걸린 사람 있으면 저 거저 줄여줄게. 거저 줄여줄게. 우리 저 미국으로 연락하세요. 거저 줄여줄게.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나가실 때 목사님하고 악수했을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영어로 새롭게 해주시고 암 안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나가실 때 사실 암 안 걸리게 해주는 건 돈 받으셔도 돼. 그죠? 그건 영적인 문제 아니니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주위에 보세요. 어릴 때부터 새벽 가신 분들은 고귀하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고귀하게 잘 하시다가, 고귀하게 사시다가, 오래 사시다가,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들 참 많아. 근데 새벽 기도를 하셔도 와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1학년 같은 기도 내용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안 주신대? 그럼 벌써 스트레스 확 쌓이는 거야. 뭐 세 사람이 안 된 거야, 벌써.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만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1학년으로 돌아간 사람, 달라고 가득 가는 거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필요한 거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은 그걸 주면은 넘어지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 때는 특별히 제가 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그 대학 시험 하나 패스 안 하게 해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신 하나님, 대학 입시 시켜주면은 세상으로 빠져버릴까봐 안 해주신 사람들. 우리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암이 이미 걸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쵸? 우리 가운데 암이 이미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암을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환자들을 많이 보지만 암 걸리신 분들은 자기 마음에 분함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그 마음을 제일 먼저 고쳐야 됩니다. 암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의사에게 오시면은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이 화학요법을 통해서 제가 암에 한 100분의 1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00분의 1은 누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절대 의학을 가지고 100분의 1 이하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이 재발해야 되는 거예요. 암에 수술을 하고 나면은 또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절대 그 사람은 내가 새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 새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나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내 이웃과 화해를. 절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가운데 경찰세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민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이 경찰세포를 길러주세요. 나에게 주신 인민 시스템을 길러주세요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하세요. 의사에게 가서 치료해서 의사는 그 암세포를 막 줄여주시고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세포를 막 늘리시면 밸런스가 딱 맞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완치가 돼. 이 암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재발하는 게 문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새 사람이 계속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계속 돼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 기도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겠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임을 가지고 사명을 갖고 주님 앞에 일을 하면은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 오늘 암 걸리신 분들도 오늘 기도를 다시 하십시다. 아버지 내 마음에 미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내 마음에 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새것으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내 새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부활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찬송 아시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필요한 찬송합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모든 것을 갖기 위하여 내가 얻은 것을 나에게 잘 되기 위해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줄 수 있는 그 찬송을 해봅시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남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 될 수 없어.
기도가 됩시다. 우리 기도가 됩시다. 낮엔 해처럼 주여,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